버그대 토스전 이번에. 버그대 토스전. 태호크님 슈퍼채팅 17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커를 방어로 삼으시지요. 버그대 토스전. 이구요. 물레멀티 제도전 가능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울트라 제도전 받아줍니다. 울트라 이번에 토스전에서 울트라 일단 알겠습니다. 이 맵이 근데 자원이 많아가지고 자 울트라 한번 뽑으면 많이 뽑을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해보자. 멜론소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기파도 같이 뽑으셨었다면 덜 아팠을 텐데. 아, 멜론소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무난하게 갑니다. 군돌이 아 주님 잘 받았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티 잘 받으셨나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석현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앞마당을 먹어줍시다. 앞마당 먹고 정찰 한번 가볼까? 정찰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스프링쿨 지어주고 어! 만났어. 노란색 토스 11시인가? 일단 적어도 5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워주고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은 5시는 아니고 입구를 막아줘. 일단 막아주고 못 올라오고 있죠? 대각인가? 대각선 같은데 이거? 대각선이죠? 대각선 그러면은 멀티를 또 피러 가보겠습니다. 대각으로 오보로드 일단 달리자고. 여기를 먹어줄게요. 가스 멀티 향기 빌드가 뭘까? 본진 플레이 일단 입구 막았습니다. 입구를 막았다는 거 일단 오보로드는 그냥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러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진 플레이면은 제가 이제 좀 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빌드 파악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빌드 파악 잘해야 돼요. 상대가 이제 테크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글링 두 마리만 달리자. 두 마리만 달리고 자 바로 가스를 파고 반업이랑 히덴을 빠르게 지어줄게요. 어 다들 반갑습니다. 체제 확인을 빠르게 해봅시다. 일단 드론을 찍어주고 히덴을 지어주겠습니다. 퍼세어가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어주고요. 드론을 일단 찍어주고 저글링 바로 찍어줍시다. 왜 이 맵 이름이 폴리포이드냐면은 그 질문은 이제 뭐냐면은 왜 내 이름이 김성현이냐 그거랑 똑같아요. 제작자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퍼스 빠르네. 나바가 없다. 한 마리 정도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히드라를 찍어주자. 히드라 찍어주고 버로우까지 해줄까? 오보로드 다시 찍어주도록 할게요. 오보로드는 앞마당에서 찍어주겠습니다. 허세어가 근데 생각보다 빠르긴 하네요. 상대가 두 마리까지는 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하나
지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다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주자고. 히드라 이제 해주고. 히드라 말고 울트라를 좀 빨리 가야 되긴 해. 울트라를 가볼까? 레오를 가면서. 근데 이게 다크 좀 위험하긴 합니다. 히드라, 히드라를 찍어줘야겠는데 이거. 근데 자, 정신 없어요 지금. 일단은 여기다가 버루 한번 해주고 고보로드 최대한 잘 살려줍시다. 상대 빌드를 다크죠, 다크. 자, 다크 나도 이제 정신없이 흔들어줄거야. 상대도 이제 상대가 흔드는 만큼 버로우해줄게 나는. 자, 오보로드 싹다 데려갔어. 근데 상대가 좀 너무하네 이거. 하지만 상대는 정신이 없다는거죠. 다크가 이제 슬슬 나올거란 말입니다. 수비병력을 어느정도 잘 뽑아줘야 돼요 그래도. 자, 여기 놓고 질럿은 이제 수비적으로 강요될 수밖에 없죠. 챔버 짚고 울트라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본진으로 올 수 있으니까 본진을 조심해야 돼. 울트라 좀만 더 찍어주고. 아, 잠깐만, 여기 버로 안 풀었다. 일단 이거를 깨요. 자, 천천히 막자, 천천히. 버루 할게요, 버루. 일단 버루. 앞마당에 오버로드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도 버루. 버루가 또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일해주고. 근데 이거 히드라 업그레이드 할걸 그랬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네. 맞는거 버루. 버루 죽일게 없다는거야. 다시 올라가. 히드라 업그레이드가 안되니까 너무 느리다. 야, 어차피 상대는 이제 본진 플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드론으로 막타 쳐주고 핀즈네스트 갈 준비. 빠르게 울트라를 넘어갈게요. 빠르게. 그리고 게이트가 아직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멀티가 없거든요. 게이트 숫자 확인. 로보틱스 올라갑니다. 로보틱스 바로 찔러시고요. 썬크는 일단 하나씩 지어줄게요. 어차피 휘둘리지만 않으면 되니 해처리 숫자가 좀 적어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자, 가스만 좀 잘 파고 미리 파놓고 울트라만 잘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스 3마리 파주고 드론 보충해주고. 몰래 멀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질러 놉니다. 야, 이거 몰래 게이트야? 질러 왜 이렇게 많아? 어? 잠깐만요. 게이트 이상한 데 지었나 본데? 질럿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일단 요거 데려오자. 딱딱이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빼. 천천히 막아요. 천천히. 천천히 막아주도록 합시다. 이래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이거 몰래 게이트네. 어, 이 친구. 이거부터 막아줘. 자, 병력이랑 같이 비벼주면 이제 잘 싸웁니다. 자, 저글링을 계속 찍어줄게요. 근데 상대가 3시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노림수가 있었네 이 친구. 하지만 질럿이 공일업도 돼있구나. 일단은 잘 막아줍시다. 최대한 공일업이 돼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이제 힘을 못쓸 수 있지만. 자, 방어도 눌러주긴 했는데 아직 반틈. 자, 업그레이드 틈틈이 잘 찍어주고요. 이거 게이트가 이상한데 있나봐. 아무튼 캐논 지어줬어요. 드론 째면서 하이브 완성이죠. 울트라 넘어갈 준비합시다. 게이트 좀 찾아볼까? 어디 있을지. 아니면 몰래 벌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질러 개많다. 야, 어? 일단 돌아와. 공일업이라 저글링이 아직 힘을 못써요. 자,
일단 돌아와봐. 강일업이 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썬큰을 끼고 싸워줍시다. 썬큰 끼고 여기를 모르는 게 일단은 좀 큰 것 같아. 자, 그래도 적절히 수비 잘해줬고 오버로드 소급이랑 방어 눌러줍시다. 타이튼 플로. 자, 타이튼 플로까지 왔어요. 멀티가 있나? 자, 멀티 체크 6시까지 한번 해보자. 울트라를 슬슬 한번 찍읍시다. 여기를 이제 알았어, 여기의 존재를. 자, 존재를 알았고요. 하이템플러 스톱 일단은 템플러만 일단 잡아주고 잘 막아줍시다. 멀티는 일단 없고요. 브루는 일단 찍어줍시다. 가스볼티를 좀 많이 먹어줘야 돼. 울트라를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긴 했어요. 6시 확인. 게이트를 어디다 지은 거지, 근데? 돌진에, 돌진 구석에 지었나? 아무튼 한계 분량이 아니었는데, 질러 나오는 게. 일단 밖에는 없었던 것 같네. 중요한 건 일단 몰래멀티는 없습니다. 멀티마다 다 버루 해줘야겠다. 지금부터 이제 울트라 찍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먹으러 가자. 네, 다 이제 길목마다 시야 구해주도록 할게요. 가스멀티. 가스멀티 먹어줄 준비하고요. 모든 가스멀티를 먹고 이제 울트라로만 채우겠습니다. 자, 상대 멀티 먹으려고 하죠. 안 지워지죠. 스톤 뿌리고 먹어. 먹으려면. 여기가 아닌데, 어? 여긴데. 안 지워지죠. 스톤 한 방에 안 죽습니다. 자, 상대가 하는 거를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 자, 울트라 나오고요. 드론 찍어줍시다. 그리고 이거 울트라 속도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속도 업그레이드. 오버로드도 좀 펼쳐줘야겠다. 오버로드 잡을 게 없고요, 상대. 가스 파고 여기 이것도 이제 깨줄게요. 캐논을 짓고 이제 멀티를 먹을 생각입니다, 상대. 자, 남는 부분으로 이제 드론이랑 드론과 울트라만 찍겠습니다. 드론과 울트라만. 12시도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이거든요. 빠르게 자원 채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도 붙여주고 좀 있으면 방사업. 자, 캐논 지어주고 있죠. 캐논 깰 수 있나? 못 깰 것 같은데 이거. 아! 옵저버 떴네요. 빠질게요. 옵저버가 떴습니다. 원래는 이제 캐논 깨고 또 좀 더 시간 끌까 했는데 옵저버 뜨면 힘들지. 옵저버 뜨면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울트라 계속 찍어줍시다. 자, 그리고 가스 파주고요. 삿가스, 삿가스 울트라 옥가스까지 펴주도록 할게요. 가스까지. 지금 방업이 좋기 때문에 질럿한테 잘 죽지 않을 거예요. 다들 반갑습니다. 질럿 많아요. 일단 버루하고 있고 언니 울트라로 갑니다. 일단 방사업이 딱 됐어요. 일단 방사업 여기도 일단 먹어주고. 나 마주쳤습니다. 바로 빤스러 낼 수밖에 없지 일단. 야, 리버라서 이거 좀 빡세겠다. 온리 울트라는 저글링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울트라에 대한 그 대비를 일단 잘해놓고 왔어. 일단은 여기가 일단 날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주고 일단 앞마당을 밀자고. 어차피 여기가 있기 때문에
질럿이 몸빵하면서 뒤에서 그 리버가 때리면은 울트라 이제 녹습니다. 아무리 울트라라고 하더라도. 그니까 일단 여기를 공략을 해줍시다. 손 같은 거 일단 피해주고. 오버로드 데려오고. 다크 있었죠? 버블링이나 이런 거를 찍어주고. 상대가, 야, 조합이 근데 울트라에 맞게 잘 해놓긴 했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막아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한번 막아줘야 돼. 일단은 아칸, 점사의 아칸 모두 깨. 웬만하면 이제 온리 울트라로 가긴 하지만, 자, 일단은 여기 빼주고. 자, 막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똑같이 멀티 하나 교환하면은 제가 좋죠.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구름도 많고. 다시 지어주면 됩니다. 방우업 눌러주고요. 방우업 눌러주고 드론 보충 이제 해줍시다. 썬크는 하나씩 지어놔야겠어. 리버 견제 올 수 있으니까. 다크 견제 막아줘. 다크 견제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리버를 모아준다. 여기 해주고.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전투가 끝났을 때 울트라가 많이 살아있는 거는 근데 장담하지 못하겠다. 왜냐면은 상대가 일단 울트라의 그 최적화된 조합을 갖추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한번 싸워볼까? 일단 적당히 한번 소모시켜볼까? 울트라가 그래도 단단하거든요. 자, 리버를 때려줘. 리버 울트라가 그래도 셉니다. 일단은 질러 딱 여기까지. 울트라로 이제 다시 200을 모아줄게요. 드론 적당히 적절히 찍어주고, 펌프는 적절하게 지어주면서 가스 파주고. 괜히 울트라가 아니죠. 그래도 이게 스톰이 효과가 없는 걸로 보여도 좀 아파요. 울트라한테 스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톰을 무시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녹거든요. 그거를 제일 주의해야 돼요. 뭐야, 다크? 아니구나. 이제부터 이제 200을 빨리 채워봅시다. 200을 최대한 빠르게. 자, 방어업이 반틈. 저글링은 이제 싹 다 버릴게요. 울트라로만 채우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발견을 했고. 자, 멀티를 이제 많이 먹었다는 거를 상대도 파악을 했어요. 자, 울트라를 이제 마음껏 뽑을 수 있는 자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오버로드. 일단은 상대가 9시 멀티네요. 자, 오버로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디텍팅. 전부 디텍팅이에요. 여기도 이거 따라가자. 자, 울트라가 일단은 상대 지금 구석에서 짱박혔겠다 이거 같은데. 드랍업도 해주자. 멀티 일단 다 먹습니다. 안 나오겠다 이런 마인드 같은데. 배터리 받고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드랍으로 일단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각방하면서. 근데 병력이 일단 많진 않아요. 일단 지금 모아서 한번 가볼까? 울트라가 근데 그렇게 많진 않네. 200인데 한 두 부대 정도밖에 안 되네. 인구수가 그래도 많이 들긴 하나봐요. 자, 이거 나오는 거로 이제 가겠습니다. 후속이랑 같이 가도록 할게요. 딱 방우업이 되겠네요. 공이업이랑 적절하게 타이밍 잘. 뭐야? 인구수가 비워져서 오히려 좋습니다. 어차피 본진정은 다 팠기 때문에. 몰래 썰고 갔네. 언제 왔다 갔지 여러분들? 자, 오, 야,
파일런으로 길 막는 거 봐라 상대. 어? 뭔데 이거? 야 태워 갈게요 그러면은. 오이 친구 머리 좀 쓰는데. 야 파일런 길막 울트라가 못 달라붙게.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드랍업을 해놨지 내가. 오버로드 다 소집하겠습니다. 이거 싹 다 소집해. 자 견제. 견제 의미 없어요. 어차피 돈은 많거든. 자 싹 다 태웁시다. 이 정도면 싹 타지 않을까 싶은데. 울트라 폭탄 드랍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울트라 이제 나올 만큼 나왔죠. 싹 다 태워줘. 자 갑시다. 멀티를. 어 뭐야 여기도 있었어? 울트라 너무 많은데 이거? 자 본진으로 갈게요. 그냥 본진으로 여기 오라고 해. 내가 울트라가 진짜 많았구나. 다 태울 수 있나 이거? 다 타지나요? 어 여기. 자 여기에 꽉 찼습니다. 이거 몇 마리야? 16마리. 16마리랑 22마리 본진 울트라드라 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와우 대박. 울트라 너무 많아. 울트라 너무 많아요 지금. 최대한 스톰 안 맞으면서 속, 이게 말 그대로 속대지. 아직 안 내렸는데. 근데 말 그대로 속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 내렸구요. 속대 울트라 계속 찍어줘. 야 근데 여기 내려가는 건 좀 힘들겠다. 다시 돌아와 일단. 좁은 길은 좀 빡세요. 일단은 본진이 순식간에 숙대밭 숙대밭이 됐구요. 상대는 그 뭐냐 이제 병력을 못 찍어요. 게이트 생산 기반 그 건물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거 갉아먹어주고. 상대도 이제 허용을 안 하네요. 상대도 어떻게든 이제 자원줄을 말려서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빠르게 태웁시다. 태워서 이제 멀티로 갈게요. 어차피 앞마당은 볼 일 없기 때문에. 타. 타 빨리. 어? 가자. 여기 울트라. 울트라가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또 태워줄까? 자 또 타고 갈게요. 이번에는 삼땡이야. 삼땡이 삼땡이로 갑니다. 일단 견제를 집요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멀티 먹어줄게. 울트라를 최대한 많이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 상대가. 과연 이번에 이 울트라들을 감당이 가능할지. 이쪽에서 이제 발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심시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초토화 말 그대로 초토. 아씨 공간이 부족한데 울트라 덩치가 커가지고. 자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잡아주겠다. 자 길목을 이용해서 이 친구 계속 그 건물 바리케이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근데 좀 아프다. 여기 내려줄게요 일단. 건물 바리케이트를 자꾸 이용하네. 이거 울트라 최대한 오래 많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일단은 깨고 있어. 일단은 이거 깨주고요. 강제로 깨줄게요. 강제 철거 작업. 자 엘리전으로 가자. 이건가 엘리전. 이제 저도 이제 자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많은 병력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아직 많은 병력들 엘리전으로 가볼까? 그러면 막을 수 있겠나 이거를. 어? 자, 건물 하나하나 철거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철거하고요. 울트라가 죽은 만큼 또 나온다는 거 징그럽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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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로드 여기 멀티 지키자. 도망가겠다. 도망가는 거는 이제 안 돼요. 엘리 시켜 빠르게 빠르게 끝내주도록 할게요. 이제 울트라도 이제 200 채웠고요. 자,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GG. 울트라의 그 압도적인 위험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번 게임은. 개포스인데 진짜. 남은 울트라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세보겠습니다. 호버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건물로 맞고 리버 쏘는 거 좀 많이 아프더라. 리버가 이제 125 데미지거든요. 울트라 내방이라 좀 많이 아파요. 스플래시도 많이 아프고. 게이트를 밖에 짓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본진 구석에 지었나 본데. 본진 구석에. 일단은 상대 본진 플레이였고요. 본진 플레이. RX님 어서오세요. 리버는 이제 같은 편은, 그니까 이제 본인 유닛은 안 터지죠. 본인 유닛은 이제 스플래시 영향 안 받습니다. 자, 스타게이트가 좀 빨랐었죠. 그래서 오버로드 피해를 좀 받고요. 자, 아둔 지어줍니다. 아, 여기 지었나 게이트를. 이쪽에 정찰이 좀 안 되긴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언제 이제 게이트를 늘렸나. 포지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자, 오버로드 좀 잡혔고. 도라지님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시고요. 탱크 스플래시는 아군 영향 받습니다. 리버는 안 받고요. 일단은 프로브도 같이 털어주고요. 오버 앞마당에서 뽑은 이유, 히드라 가까이 있는 쪽에서 뽑아야죠. 왜냐면은 왔다갔다 하면은 휘둘리니까. 일단은 다크가 들어갑니다. 다크가 본진에서 좀 늦게 올렸구나 게이트를. 일단은 다크가 들어왔지만 버로우를 이용해서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했고요. 피해를 최소화했고 세시를 내가 봤을 때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아. 지금까지 몰랐어요. 자, 그리고 로보틱스 올라가는 거 확인. 지금 버로우로 앞마당 타이밍을 굉장히 늦췄거든요. 이거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브를 올리고 있고. 자, 질럿이 오지만 그래도 이제 저글링을 찍어서 잘 막아줬어요. 오유님 어서오세요. 저글링 이제 적절히 잘 찍어서 수비를 잘 해줬습니다. 셋이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야, 버로우로 이게 얼마만큼 이득을 본 거야. 캐논 짓게 하고 멀티타임 늦추고 로보틱스 올라가게 하고 굉장한 이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완성됐습니다. 정우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일단은 압박을 오는데 수비를 잘해줬죠. 썬큰 적절하게 잘 지어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버소금 눌러주면서 울트라가 뜹니다. 이거 울트라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거 좀 빨라지나? 움직이는 게 좀 빠르네요. 한판승님 슈퍼채팅만 원 감사합니다. 울트라가 최종 병기라 상대 초반 러시 올 때 시끄럽네요. 아, 한판승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가 맷집이 굉장히 세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 먹으려고 하는데 안 지워져서 스톰을 뿌리죠. 근데 딱 끝에 걸쳐 있었어. 딱 끝에 걸쳐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울트라를 모아줍니다. 업그레이드도 잘해주고 있고요. 12시랑 위쪽에 멀티 다 먹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야, 상대가 근데 그 아까 하이브를 보고 리버
야, 리버 데미지 업도 해준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셔틀 속업이 아니라 데미지 업을 해줬어. 그냥 울트라 완전 맞춤으로 악한까지 찍어주면서 데미지 업한 거. 이거 한번 내리면은 한번 볼게요. 봐봐, 데미지 업 했잖아. 울트라한테 이제 말도 안 되게 셉니다. 리버가 진롯이 몸빵해주면서 싸우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버리면서 약간 교환하는 느낌으로 가주죠. 어차피 12시랑 위에 멀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상대가 이제 돌아옵니다. 리버 수비하러 돌아왔고요. 12시에서 이제 다시 울트라를 모아줍니다. 다시 일단 좀 빠르게 돌려볼게요. 울트라 드랍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상대가 수비가 야무지더라고 보니까. 울트라는 버루가 안되죠. 여기서 일단은 질러 적당히 소모해줬고요. 질럿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02여. 울트라가 방사업 01업이기 때문에 잘 안 죽습니다. 울트라는 버루 안 됩니다. 이게 울트라가, 덩치가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이제 드랍업이 슬슬 됐거든요. 일단 정면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아, 드랍업 안 눌렀나? 일단은, 야, 상대 여기서 수비가 좋더라. 지금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자, 리버 일단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3리버 있고요. 이제 200 꽉 채워가지고 들어가는데 방 5업과 02업이 될 때 딱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이제 가서 끝내려고 하는데, 야, 야, 건물로 바리케이트를 해놨어. 리버가 계속 소개하려고. 그래서 일단 드랍업까지 기다립니다. 어차피 누른 김에. 상염님 어서오세요. 어차피 누른 김에 이제 기다리고 폭탄 드랍 준비를 합니다. 폭탄 드랍. 자, 상대는 이제 본진만 이제 그 드랍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정면만 생각하고 있죠. 그때 이제 오버로드 대규모로 갑니다. 상대 시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슬슬 가지 않나요? 자, 태워서 갑니다. 이제 아직 이제 견제, 지금 견제에 신경 써주고 있어요. 멀티 깨는 거랑. 근데 울트라가 대규모로 옵니다. 근데 내용물이 전부 울트라예요. 울트라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많죠. 자, 본진이 초토화가 됩니다. 정면 대비할 여유밖에 없었죠. 너무 많아요. 본진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생산 기반이 다 날아가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구수도 막히겠죠. 여기는 너무 좁고. 다시 태워서 이제 갑니다. 다시 태워서 이번에는 이제 9시를 노려줍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제 자원이 말랐기 때문에 9시를 또 가주죠. 자, 여기서 또 대규모 드랍 순식간에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그때 그냥 그 이 지형이 꽉 차버리죠. 야, 근데 여기서 계속 때리더라. 울트라가 여기서 몇 마리 죽은 거야 도대체. 한 5마리 정도 죽었고요. 6마리 진짜 많이 죽었어. 8마리 한 무대 죽었는데 진짜. 여기서 넘게 죽었는데 이거 거의 체력도 많이 깎이고. 리버가 진짜 셉니다 울트라한테. 자, 그러고 이제 슬슬 마무리 짓죠. 엘리전으로 가면서 상대가 이제 자원이 좀 있지만 병력을 찍을 수가 없죠. GG가 나옵니다. 울트라가 마지막에서 야, 너무 많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35마리면 3부대.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뽑았다 여러분들. 죽은 것도 한 이 정도 숫자 됐을 거야.